조르진윤의 어이 달순이에요. 라이브입니다. 조르지뉴의 문제, 조르지뉴의 문제. 제가 이제 아까 핵심을 잡았으니까 조르지뉴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. 두 팀이 오늘 같은 4-3-3 포메이션은 같지만 전술은 달라요. 왜? 여긴 조르지뉴가 쓰고 맨유는 마티치가 쓰니까. 자, 조르지뉴를 여기서 세우는 건 조르지뉴가 이 위치에서 뭐예요?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 하는 거 아니야? 뒤쪽에서 쭉쭉 뽑아주는 연결을 하려고 쌀이볼 축구를 하려고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? 뒤에서부터 볼 지르지 말고 여기서부터 패스로 풀어놔. 빌드업하라고. 근데 여기다 조르지뉴를 세워놨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? 잘 안 돼요. 잘 안 됩니다. 조르지뉴가 이쪽에서 볼 배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. 그렇다고 해서 수비수 앞에 서 있는데 수비력은 더 폭망이고 앞쪽으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수비력도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? 풀백들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, 왜냐면 커버를 못하니까, 수비력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풀백들마저도 굉장히 부진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. 요새 첼시를 상대한 팀들이 조르지뉴를 부셔버리는 거 아니에요? 또 조르지뉴네. 오늘 그래서 조르지뉴가 혹시나 잘 풀린다고 한다면 되겠지만 저 맨유가 오늘 이쪽에서 조르지뉴 쪽을 또 한번 공략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. 이게 오늘 예. 아유, 어? 조르지뉴가 떨어져 버렸어요. 바클리 들어가는군요. 아, 그냥 그 위치에 그 선수 그대로 갈아 끼우는 변화만 가져가는군요. 아, 좀 사리 감독도 좀 이렇게 안 될 땐 좀 파격적으로 가보지. 이건 뭐 그냥 그대로 했던 거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, 이게 뭐 지금까지 이게 잘 됐다는 건가요? 그러면 이 전술이?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리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전술이 크게 문제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. 와, 정말 쌀이 최고 아닙니까? 이게 뭐야? 이건 그냥 됐어. 아무도 얘기하지 마. 이 팀은 나의 팀이야. 이런 거 아닌가요? 지현이 형. 여보세요. 형, 나 지금 아프리카 방송 중인데. 왜 전화했어? 아니, 다 알잖아. 나 경기 끝나면 70패드로 돌아오는 사람이야. 아니, 이거 70패드로 돌아가니까 전화를 해본 거야. 아니 내 진짜 후반전에 선수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? 글쎄,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우동이나 지루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, 아니 좀 이해는 안 갔지. 어? 파파코스타를 지금 내보낸단 말이야. 그래서 뭐 난 아직 그때가 좀 다쳤나?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, 그냥 아마 뭐 공격적으로 준비했던 뭐 플랜이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. 이게 지금 뭐야 진짜? 나 보다가 나 황당해가지고 나 헛웃음했다니까? 뭐 감독이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? 뭐, 뭐. 형 그냥 시원하게 소리 한번 쳐줘. 뭘 또 이렇게. 아니 나는 요즘에 1년에 첼시 경기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아. 아니 그렇긴 한데 경기 내용이 충격적이지도 않고 똑같으니까 경기가 전혀 놀랍지도 않아. 근데 단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FA컵 그동안 징크스가 있으니까 첼시가 맨유 FA컵에서 잡은 걸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엔 그래도 그런 게 조금 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. 오늘 그냥 똑같더라고 요즘 경기가. 또 다음 경기 뭐 리그컵 결승이랑 치트도 있고 선수까지 계속 밀면 밀어서 결과가 또 계속 안 좋으면은 그때는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아직은 그래도 그러면 사리 감독에 대해서 미련이 있구나. 미련이 아니고 좀 시간을 더 줘야지. 아직은 그 사람이 변화를 한번 줄지 말지는 그래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그래 아, 형 진정한 팬이다. 그치, 뭐 어차피 뭐 올 시즌 우승을 바라는 팀은 아니니까. 뭐 이렇게 해탈을 했어. 에휴, 그치 뭐. 형 고생했어. 얼른 빨리 들어가자. 고생했어. 고생해. 야, 뭐 우리 첼지현 형의 얘기는 딱 그거예요. 첼지현 형의 얘기는 뭐 그럴 줄 알았어. 뭐 체감스럽지가 않아.